야, 나 가는 중인데 배터리가 없다. 그러게, 배터리 소중한 줄 알아야지. 나한테 소중한 배터리는 보조배터리밖에 없어. 과연 그럴까? 요즘 배터리가 핫하다지만 솔직히 이게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쓰이는지,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 느껴지지? 만약 배터리가 없다? 우리 이제 진짜 일상생활 불가. 가장 가까운 곳부터 말해볼까? 휴대폰, 노트북, 태블릿 PC, 무선 이어폰, VR기기, 스마트밴드, 드론. 사실 이런 건 이제 너무 익숙하지? 너가 들고 다니는 것 말고 너를 들고 다니는 것들도 생각해봐. 전동 킥보드, 전기 자전거, 전기 스쿠터, 전기 선박, 그리고 전기차. 미래에는 우주로 나갈 우주복, 로켓까지도 배터리가 없으면 안 돼. 배터리 에브리웨어. 작디 작은 배터리 하나가 공간의 한계를 무너뜨려 우리의 일상을 무한대로 넓혀주고 있는 거야. 그야말로 전지전능의 시대. 야, 근데 이렇게 많이 쓰이고 버려지면 환경에 안 좋은 거 아님? 맞아. 그래서 아무 배터리나 막 쓰면 안 돼. 내가 쓰고 있는 이 배터리가 친환경적인가?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함.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내내 재생에너지 쓰고 탄소 확 줄여서 배터리를 만들었는지 아닌지 지구가 눈치도 못 챌 정도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해. 수명이 다 된 배터리도 재사용, 재활용해서 야무지게 쓰고 있지. 집, 상업시설, 발전소, 데이터 센터. 배터리는 앞으로 더 작고 강력하고 안전하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거야. 야, 이거 라임 좀 미쳤지? 그니까 전지가 발전하고 사랑의 배터리도 나왔으면 좋겠다. 에휴, 넌 제발 폰 충전이나 잘해라.